이전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사용할 때, 그 클래스의 실제 구현 부분을 사용할 때는 require once와 같은 로딩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좀더 세련된 방식입니다. 뭐냐면, 자, 요거는 일단 주석 처리를 해놓고요. 오토로딩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파일을 자동으로 require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spl. spl은 뭐, psl인가요? spl이죠. 아, 왜 이렇게 헷갈리죠? standard php library auto load underbar register 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시키면 되는데, 이 함수의 인자로 저는 auto-load라고 하는 auto-loader라고 할게요.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의 이름을 이렇게 인자로 줍니다. 자, 여기 있는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 대신에 요걸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require once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해서 로딩하지 않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는 받음프라고 해서 뭐죠? 뭘로 할까요? here라고 하겠습니다. 자, 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here가 출력됐고 fatal error가 뜹니다. 즉, high라고 하는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뜬 건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요겁니다. 즉, PHP는 high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이 클래스의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PHP는 어떻게 동작하도록 약속되어 있냐면 spl autoload register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함수가 실행될 때 전달된 함수의 이름에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require once를 해제하고 그리고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high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함수가 호출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require once를 통해서 요 왼쪽에 있는 high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로딩한 상태이기 때문에 PHP는 요걸 실행할 때 얘를 사용하면 되니까 auto load register를 통해서 등록해 놓은 이 함수로 호출하지 않는 것이죠. 아이고, 복잡하죠. 그런데 제가 얘를 이렇게 주석 처리하고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나고 동시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되었다라는 흔적인 이 텍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PHP는 우리가 직접 require once를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autoload라는 저 함수를 통해서 로딩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코드를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require once를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greeting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했을 때 high가 뜹니다. 왜요? high를 PHP가 사용하려고 했더니 정의부가 없죠. 정의한 곳이 없기 때문에 autoload를 호출했고 autoload로 호출할 때그 안에 require once를 통해서 greeting.php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있는 것과 여기 있는 코드만 있는 게 다른가요? 결과적으로 같죠. 왜냐? 얘도 얘가 실행되고 얘도 결국에 얘가 실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건 뭐하러 복잡하게 오토로더라고 하는 것을 쓰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자, 그것은 이 오토로더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클래스의 정의부 구현체를 자동으로 로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토로더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pass라고 인자를 주고 여기에다가는 pass
패스 땡땡 중괄호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패스. 자,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패스는 high라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 패스라고 하는 변수, 즉 오토로드의 인자로 전달된 패스의 값으로 PHP가 high라고 하는 정보를 주었다는 뜻이죠. 자,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egoing high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얘는 어떤 값이 패스의 값으로 들어오냐면 egoing high가 들어옵니다. 자, 요거는 약속의 영역이에요. 약속.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spl autoloadRegister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이 실행하면서 어떠한 특정한 함수의 이름을 주고 실행을 시키면 PHP는 그 함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려고 했을 때 그 인스턴스하려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PHP는 아까 기억하고 있었던 autoloader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되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PHP와 PHP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우리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함수가 호출될 때 PHP는 호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호출하는 이 클래스의 이름을 주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점에 착안해서 여기 있는 이름을 일단 바꾸고 high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패스의 값은 high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greeting이라고 하는 파일의 이름을 바꿔요. rename high로요. 대문자 high. 그 다음에 여기에 php의 패스를 패스.php라고 하고 이 패스의 값을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실행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패스는 high.php이다. high.php는 제가 방금 이름을 바꾼 이 파일의 이름과 같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php는 require once를 통해서 이 파일을 로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파일 안에 존재하는 클래스 high라고 하는 정의부를 로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동작하겠죠. 자, 이것이 바로 spl autoloadRegister를 통해서 우리가 동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클래스를 로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high.php라는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저 파일을 제가 복제할게요. duplicate해서 파일의 이름은 high가 아니라 by로 하겠습니다. by 자, 그리고 by.php를 열고 이 by.php의 클래스 네임은 by로 하고 내용은 by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메인으로 가서 이번에는 high가 아니라 by도 호출하도록 이렇게 코딩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high가 출력됐고 자, 여기 요 코드를 조금만 고칠게요. 보기 쉽게 h1 태그로 감쌉시다. by도 마찬가지. h1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high와 by가 출력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high와 by라고 하는 저 각각의 클래스들은 main.php라는 현재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코드 안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require once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high와 by라고 하는 PHP 파일을 로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utoloadRegister라고 하는 저 메커니즘을 이용했더니 자동으로 이 require once에 들어오는 파일의 이름이 생성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파일을 자동으로 로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필요한 코드를 로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결국에는 require를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첫 번째 시간과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직접 require once를 쓰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자기의 이해도에 따라서 적당한 선택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